범태랑 준욱이도 잘 버티겠지? 야, 걔들 물렁해 보여도 생각보다 세. 아이씨. 내가 나빴어. 나 사실 선호 혼자 정학 처분 받는다고 했을 때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. 아, 나는 삼수생이고 경찰대 잘리면 인생 답 없어지는데 갑자기 불안하더라고. 그렇게나 벌점 받는 게. 괜히 내가 나쁜만 먹어가지고 우리 선호만. 야, 임마. 그게 어떻게 나쁜 마음이냐? 일로 와. 선호 모르냐? 아무렇지도 않게 학교 다시 돌아올 거야, 그 자식. 그치? 응. 그렇겠지? 니들 뭐하냐? 지들이 경찰인 줄 알고 까불더니 꼴 좋네. 근데 강선호 그 자식은 아직도 퇴학 안 당했냐? 하긴 벌점 150점이면 명예보고 한 번만 들어가도 학교 잘리겠네? 야, 차성수! 폭행이니까 지도부실에 보고해야 합니다, 선배. 뭐 폭행? 폭행 맞죠. 물폭행. 아, 선배! 야, 그만 좀 해. 청소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지 뭐. 아니, 실수 아니라니까? 노범태 그 자식이 완전 대놓고 쐈다니까! 아, 그냥 실수하고 넘기라니. 쪽팔림으로. 아, 근데 진짜 학교에 뭐 막았기 있나? 사건 사고 연속에 묵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이가? 하, 그러게요. 물귀신아 물러거라. 물귀신아 물러거라. 아, 선배! 진정해, 진정해. 아이고. 아, 진짜.